이번에는 흡연 이유 중에서 흡연이 나를 지탱시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 즉 스트레스 드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를 의지하게 해준다. 이러한 원인, 또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운다. 또 사교적인 이유로 담배를 피운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성인 남자들 대상으로 흡연 이유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나를 지탱시켜준다. 나의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흡연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많은 스트레스와 함께 하게 됩니다.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인간관계, 금전 문제, 가정생활 이런 많은 스트레스와 더불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흡연이 나를 지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불안하고 당황할 때, 또 우울하거나 귀찮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금연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요령을 미리 터득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데 금연이라는 또 다른 커다란 스트레스 상황을 추가로 받게 된다면 금연에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완 훈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이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절한 그런 이완 방법을 미리 발견하고 또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완 방법으로는 명상이나 호흡법이 있고 최면, 바이오 피드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 또 몇몇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유산소 운동이 긴장을 완화시키고 기분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가져와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미리 이런 상황을 예측해서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 법, 그리고 따끈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안락의자에 기대서 경치를 감상하는 것도 좋은 이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흡연 이유는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손에 담배를 들고 있으면서도 아니면 자신의 담배를 잿더리에 잠깐 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다시 담배 불을 붙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비교적 금연하기가 쉽습니다. 단지 아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차린다면 금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좋은 방법은 흡연 일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담배값에 시간별로 표를 만들어서 담배를 꺼낼 때마다 그 시간대에 빚금을 긋든지 바를 정자를 써갑니다. 그러면 언제 담배를 피우는지, 어떤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이라면 담배를 서서히 줄여가는 방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담배를 피울 때도 얕게 들이마시고 또 적은 횟수로 들이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흡연한 장소를 일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는 화장실, 집에서는 실외. 그리고 담배를 피울 적마다 과연 이 담배를 내가 원하는가를 스스로 자문해 본다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 흡연 이유는 사회적인 이유입니다. 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에 있어서 두 번째로 많은 흡연 이유였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도구로 인식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금연 중이다 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인데 내가 이러한 이유로 담배를 끊어야겠다. 나 혼자 힘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겠지만 내가 도와준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치가 그러는데 담배를 끊은 후에 금단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내가 불안해하고 신경질적이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이때 나를 오해하지 말고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앞에서 당분간 흡연을 삼가해 주고 만약에 내가 금연 의지가 약해져서 내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 나를 타일러 주고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조언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금연에 있어서 많은 권리와 책임 이런 것들을 친구들에게 이렇게 지워준다면 의외로 좋은 협력자 역할을 친구가 해줄 것입니다. 외국의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제 조사에서도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지지, 가족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연 준비 과정에서 미리 이러한 주의 그 자원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 금연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연 준비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할 일은 금연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월요일에 힘이 나는 사람, 주말에 힘이 나는 사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자기가 활기 있는 때 금연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가족 앞에서 서약서를 써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서약서는 단지 사무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나 아무개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사랑하는 아내 아무개, 사랑하는 딸 누구, 아들 누구 앞에서 금연을 할 것을 서약한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또 금연의 이유를 쓸 때도 단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 감정을 좀 실어서 예를 들면 내 친한 친구의 부친께서 갑자기 폐암에 걸리셨다. 굉장히 그 내가 존경했던 그런 그 어르신인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 예, 이제 나도 어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금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그 감정을 이렇게 우러나는 그런 문장으로 서약서와 금연의 동기를 써놓는 것이 좋겠습니다.